썰이나 풀어볼까요? 저희 세 명? 수지가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야이! 큐큐! 얘가 좀 수지하게 대해주니까 얘 수지가 그냥 혼자 반해버린 거예요. 아니! 큐큐! 반해줬는데 그게 그린라이트가 아니고 뭐냐고 도대체! 아, 들어봐. 나만 챙겨줬다니까? 자, 오늘 이제 산악회를 하게 됐는데 혹시 산을 많이 타시나요? 아, 당연하죠. 한때 모든 산을 전국을 했었죠, 제가. 아, 백두산도 가봤고. 백두산이 어디 있는 곳이죠? 백두산이요? 백두산은 북한에 있는 산이 금강산이었나? 아. 자, 일단 움직이시죠. 자, 왼쪽에 있는 분이 초대 과로사. 지금 이제 머리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뻑큐 하시는 분이 사가지가 없다고 하시는. 네, 사가지가 없습니다. 사가지를 밥 말아 드셨다는 거 순당무늬. 이런 산에 사자가 나오지 않나요? 사자요? 예, 네, 호랑이나. 그거 갑자기 나와서 우리 먹으면 어떡하죠? 아니, 설마 나와서 먹겠어요? 이탁 씨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탁이부터 먹을 거거든요. 아니, 저는 지방밖에 없어서 맛 없거든요? 이야. 와, 이게 산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날씨면 이제 그거 나오지 않나? 예. 네. 송곤충. 송충이. 아, 송충이. 산이란 마음을 비우고 멘탈을 힐링하기 위해서 오는 곳 맞나요? 아, 확실히 산에서 숨만 쉬어도 산림욕이 되기 때문에 힐링이 되긴 합니다. 좀 힐링 되셨나요? 힐링이 아니라 데드행으로 가고 있는데.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아, 예. 말 좀 해보세요, 전수 씨. 뭐요? 산 많이 오셨다며요. 네. 이 산의 특징. 이 산의 특징. 벌레가 많죠. 벌레가 많아요? 일단 여기 제 앞에 하나 있네요. 땅벌. 여기가 이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네요. 군부대네요. 조심합시다. 여기가 이제 군부대다. 그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군대가 있다는 거죠. 야,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형님. 한 번만. 한 번만요, 한 번만요. 나이! 아, 뚜껑 열어, 이 개. 나와! 그렇지! 따따다다 따따 따따다다 따따. 와, 그런 게 아닐까요? 힘드세요? 아니요, 안 힘듭니다. 다리가 떨리는데요? 제가 떨린 게 아니고 제 뒤에 있는 사람 뒤지려고 하는데요? 잠시. 주세요. 주세요. 제가 졌습니다. 예, 카메라 드십시오. 아니요, 카메라도 에바임. 자, 잡으세요. 안 돼, 손 떨려요. 아, 이 나약한 녀석, 안 되겠네요. 말을 좀 하세요, 씨. 큐큐. 맥주 좀 사와줄까요? 저기 한 명 뒤지러 가거든요?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저희 탑씨, 여기까지 오세요. 아니요, 올라가시죠. 거의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저희 탑씨. 토하면 알아서 하세요. 괜찮아, 안 토해. 이 정도로. 자, 저기 위에서 쉬자고. 저 바로 위에 있네. 저희 탑씨, 이 계단만 넘으면 돼요. 이 계단. 올라가라고! 하세요. 버리고 가요. 오늘 근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더워. 더워? 네. 벗어. 저도 옷 좀 벗을 테니 잠시 카메라를 들어주세요. 네. 어우, 야. 야, 진짜 개 덥겠다. 뭐야, 또 있어? 와. 왜 이걸 왜 저한테 주시나요? 너무 옷걸이야. 더울 만하다. 더울. 덥겠다. 그래. 상당하네. 자, 여기 산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산 이름 뭐야? 내가 여기 살질 않아서. 그냥 뭐 허수아비처럼 움직이냐? 이게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와, 정상. 벌써? 아닌데? 일단 약간 희망을 가지게 해줘야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인정? 희망 오면 이 때마다 해고 싶네. 와, 나는 헤헤 거리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자, 여기가 그 내리막길이 좀 심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여기서 슬라이드해서 내려가면은 개꿀잼. 100만원? 야, 진짜? 불하지. 가을이긴 가을이다. 낙엽도 지고. 여기서 공구만. 날이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네. 수지야, 네 등에 벌 붙어있다. 감사합니다. 송충이. 라네요. 어디? 이걸로. 벌레는 그렇게 안 무서운데. 나비는?
사비는 무서워요. 힘드신가요, 전인지? 아니요. 열타씨 힘드신가요? 저만한 사람 특징? 지가 힘들다고 어필하는 거. 리얼 크크. 지가 힘든데 쉬고 싶은데? 벌써부터 다리가 꼬였죠? 2차 고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멘트 치다가 내일 영종 사진 찍으러 갈 것 같은데? 아우, 영종 사진 찍으시면 저 육개장 한 사발 맛있게 말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 싶다. 아우, 진짜 이거 육개장 저랑 같이 찍고 싶을 것 같은데. 썰이나 풀어볼까요, 저희 세 명? 아, 먼저 보세요, 먼저. 첫사랑에 대해서. 아, 첫사랑 하시면 되겠네. 첫사랑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수진이가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야이! 뀨뀨! 빨리 풀어보세요. 아, 이제 마인크래프트 저랑 제가 하는 서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서버에 관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관리자 애가 이제 수진이랑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좀 친하게 대해주니까. 예. 아니, 초등학생이 그냥 애 수진이가 그냥 혼자 반해버린 거예요. 여기. 아니! 말해줬는데 그게 그린라이트가 아니고 뭐냐고 도대체. 아, 마인크래프트에서 사랑을 빠졌다. 마인크래프트에서 그 아니 들어봐. 나만 챙겨줬다니까. 아니 그린라이트가 아니고 뭐야 이게. 새요? 비둘기 아닌가요? 비둘기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인 것 같은데. 삼촌 나이스 잘 끊었어요. 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런 트래시 토크. 그 야 저 비둘기 아니다. 저 그거야. 공작새. 그래 공작새. 공작새요. 맨데? 비둘기네. 내가 말했잖아 비둘기라고. 보따리 깔까? 여기서 먹자고요? 먹을까요? 여기서 밥 먹을까? 아니요. 털어야겠네. 뭘 털어? 뭘 털어? 새 건데. 방금 나뭇가지가 좀 몇 개 있었어요. 님 얼굴에 나 터세요. 도시락을 싸왔구만. 저도 이제 준비한 게 있죠. 이 산 하면 뭡니까? 물 말고. 물 끄니까 하네요. 오케이 알았냐? 야 슝! 가져왔냐? 뭘 싸왔냐 이거? 초밥이랑 누가 엄마가 했구만. 내가 했네. 야 이 해만 엄마가 한 거지? 아니 내가 했네. 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전 먼저 먹어볼까요? 네가 만들었냐? 저는 제가 이제 제가 만들었죠. 구라치네. 배달의 민족을 시켰습니다. 가왕에서 막걸리와 사이다를 빼주세요. 여기 술 잘 마시는 사람 있냐? 제가 이제 술 좀 치죠. 술 얼마나 치시나요? 소주 한 두 잔 정도. 나랑 똑같네. 나 두 잔 마시면 술 나도 두 잔인데. 아 진짜요? 막사 만들어 드릴게요. 막사요? 막사 진짜 맛있습니다. 탄산 이런 거 보세요. 죽이는구만. 드셔보시죠. 네. 저 먼저 마시나요? 드셔보세요. 맛있지? 야 괜찮네? 진짜 맛있지? 자 언백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짠 한번 할까요? 자 짠! 첫 짠은 원샷. 아 근데 우리 그 뭐 건배샷 없나? 건배사요. 제가 하겠습니다. 해봐. 우리의 건실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왜요? 진짜 개쓰레기가. 진짜 너가 하세요. 나 못해. 해본 적 없어. 너가 해. 그래 일타임 말합시다. 건배! 와 나의 다이어트를 위해. 다 먹었냐? 저요? 배부르네요. 벌써? 야 이래서 살이 안 찌는구나. 그러한 원인으로 바로사님도 살이 안 찌시는. 맞죠. 저희 뭐 셀카라도 한번 찍을까요? 사진 찍으실 분 저요. 저 얼굴이 가려졌다며. 니가 치여 나오세요. 그래. 기적의 사. 왜? 얼굴 뭐 있다 보냐? 다 정리하자. 상당히 좋은 휴식 시간이었네요. 자 쓰레기 봉투를 제가 또 이렇게 사왔거든요. 자 재사용 쓰레기 봉투이기 때문에 쓰레기들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일단 정수진씨 여기 들어가시죠. 너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부터 들어가시죠 빨리 그냥. 응 여보. 둘이 다 쳐놓고 싶은데 들어가기에 영향이 모자란 것 같아요. 거기 와! 거미 와! 야 니한테 붙었나 보다. 야 너한테 붙었다. 야 너한테 붙었다 거미. 잠시 살려주세요. 어딨는데? 여기요. 그래도 오랜만에 산 타니까 약간 느낌 좀 좋은데? 이건 죽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갑시다. 파키. 자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저희 택시 한마디 하십시오. 살려주세요. 왜 살려줘야 내가 늘 죽였니? 전수진 씨 한마디 하세요. 다음에는 네
금강산 아니면 백두산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금강산 아니면 백두산. 근데 생각해보니까 백두산 북한에 있는 거 아닌가? 반반. 반반?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들 여기까지!